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 부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시각예술 창작 산실 공모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 사업을 개선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공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창작의 발표 전 단계인 리서치 그리고 사전 연구 단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기조에 따라서 정시 공모 4개 사업 개선된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전 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의 기획 실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도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할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지원 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지원 신청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가지 필수 제출 서류였는데 지원 신청서 21년도에는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전시 지원입니다. 지원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자체 부담액이 없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 조건을 좀 완화했고요. 네, 그리고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비평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비평 활동, 출판물 그리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지원인데요. 지원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역시 지원 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하고 그리고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 전시 공간하고 이제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2020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회 이상의 기획 전시 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원하면서 이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그리고 공간 임차료 편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업별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전 연구 지원은 시각예술 분야의 우수 전시 실현을 위한 심화 연구 그리고 사전 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기획자 개인 및 프로젝트 팀이고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시각예술 분야 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및 프로젝트 팀이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3회 이상이었는데 2회 이상은 역시 지원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획자 본인의 개인전 기획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의 경우에는 팀 소속 개별 기획자의 실적이 아니고 해당 프로젝트 팀의 기획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2022년이죠.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의 사전 연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이제 사업적 목적의 전시라든가 공모전, 수상전, 이런 회원전, 협회전, 연례전, 그리고 전시 장소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예정인 전시의 사전 연구 사업은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전시 사전 연구와 관련돼서 준비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쇄물 제작비라든가 모든 관련된 사업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2021년도부터는 이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사업 참여 인력 사례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2021년에 이 시각예술 창작 산실 전시 사전 연구 지원으로 선정 사업이 되면 2022년 시각예술 창작 산실 우수 전시 지원 사업
신청 시 1차 서류 심의가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규모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요.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우수 전시 지원입니다. 그 우수 기획 전시를 발굴해서 기획자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작가의 어떤 창작 활동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이제 기획자 개인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고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각예술 분야 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프로젝트 팀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그 전시 사전 연구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획자 본인 개인전 기획 실적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해당 프로젝트 팀의 기획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지원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자가 이제 미술 관련 기관이나 그뭐 사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전시 공간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이나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개최되는 시각예술 분야 전시이고요. 전시 장소도 이제 뭐 사립미술관이라든가 비영리 전시 공간, 야외에서 하는 것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반 전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전시 지원과 함께 아르코 미술관 신청이 가능한데요. 3월에서 5월 중 4주 내외 로 지금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아르코 미술관을 신청하더라도 지원 신청할 때는 예정 또는 확정인 별도의 전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 장르는 순수 미술, 전통 미술,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뭐 이런 다양한 장르 모두 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으로는 매번 좀 반복이 되는데요. 어쨌든 상업적 목적의 전시라든가 참가비를 받는 공모전, 수상전 뭐 이런 것들은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제 전시 기획과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청자 본인을 당연히 포함해서 그 사업에 참여 인력 사례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표준 계약서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부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주제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이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내외고요. 이거는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21년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은 1차 서류 심의, 그리고 2차는 PT 및 인터뷰 심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비평 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예술 전반의 비평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사업을 유형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 활동 지원, 비평서 출판 지원, 비평 간행물 발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이제 비평 활동과 비평서 출판 지원에 실적이 있는 비평가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요. 간행물은 역시 3년간 그 실적이 있는 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이제 비평 활동 지원은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비평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 지원은 이제 평론이나 연구서적 출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평서 출판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때 약정서와 완성된 초고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행물 발간 지원은 이제 시각예술 분야의 어떤 전문 간행물 발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체도 역시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내용으로는
그 비평 활동, 출판, 간행물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0년과 다르게 이제 신청자 본인도 역시 그 사례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비평활동 지원은 400에서 700, 출판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간행물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합니다. 정시 공모의 마지막 사업이 이제 공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전시 공간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전시 공간 지원은 이제 6억 5천에서 8억 5천으로 총 2억 원이 사업 예산이 증액이 돼서 2021년도에는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목적은 이제 전시 공간의 기획 전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신청 자격은 사업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생형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성장형 최소 3년 이상, 지속가능형 최소 7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들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와 다르게 신생형이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된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도 역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형은 운학에는 2020년은 자립형이 이제 최소 10년 이상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최소 7년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그 사업 명칭 유형 명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지원 대상 사업은 그 전시 공간에서 하는 그 전시라든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전시하고 프로그램 2회 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3회 이상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2021년도는 2회 이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네,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그 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공간 임차료를 지원 금액의 50%까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2021년도에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워낙에 공간 임차료는 20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불허했었는데, 21년부터는 공간 임차료 포함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원 규모는 이제 공간의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로 해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정시 공모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이그 전시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필수로 책정을 하셔야 합니다. 1차 서류 심의 그리고 2차로 PT 및 인터뷰 심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간 지원 중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3억 5천, 그리고 21년 4억 5천으로 그 1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립미술관의 어떤 전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지원 신청 자격을 20년에는 최소 3년이었는데, 2021년에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을 가지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고문에 사립미술관 중에서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필수로 꼭 확인을 하시고 사립미술관에서는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사립미술관에서 운영 예정인 전시랑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2회 이상으로 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그 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전시장 스텝, 뭐 도슨트 그런 일용 임금 그리고 공간 임차료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임차료의 경우 역시 2020년까지는 저희가 공간 임차료는 예산 편성이 불허했었는데 21년도에는 지원 금액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이제 공간의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내외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수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심의 방법은 이제 1차로 서류 심의, 2차로 PT 및 인터뷰 심의로 진행됩니다. 네, 정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별도 공모 사업 빈 아르쿠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에 2020년까지는 정시 공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21년도에는 저희 2021년도 정시 공모가 끝나고 나서 이 공고 일정을 보시면 21년 1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지원 신청 자격은 이제 만 39세 이하 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원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가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사전 연구 지원, 기획 전시 지원, 비평 발간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획 전시 지원에서 이제 작가 개인전은 제외됩니다. 그 신청자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기획 전시 지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을 네, 알고 계시고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쿠 청년예술가 지원의 이제 다원예술 분야입니다. 신청 자격은 시각예술 분야, 그리고 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문학,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공연예술 분야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예술가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창작 준비 지원과 제작 및 발표 지원 해서 지원 규모로는 이제 최대 1천만 원, 제작 및 발표는 최대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고 일정은 21년 1월에 예정으로서 이때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각예술 분야 정시 공모랑 별도 공모 사업 설명을 마치고 공공예술 사업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쿠 공공예술 사업도 이제 별도 공모 사업인데요. 이 사업 목적은 이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성과 예술성을 갖춘 그러한 우수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예술 장르라던가, 물론 좀 시각예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공공미술 사업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장르의 다양한 예술 장르, 그리고 전시나 축제나 이벤트 같은 여러 사업 형태,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도 그 기초문화재단, 뭐 광역문화재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술가 개인까지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형, 자율형, 주제형, 연구 지원 이렇게 네개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좀 유의하실 것은 신청 자격에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형은 기존의 그 지역의 공공미술 작품 현황이나 뭐 현황을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이제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에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형의 경우에는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한데요. 공공적 기획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예술가들이 뭐 일상의 어떤 창작 활동이라기보다는 공동체나 어떤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예술이 좀 개입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때로는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정한 사업 주제에 따라서 그 기획해서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요. 2020년이 주제가 미디어 아트랑 기후 위기였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공고할 때 다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은 말 그대로 그 공공예술 사업 실현을 위한 사전 연구 활동이고요. 그래서 공공예술 관련해서 어떤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 연구 등을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네. 공고 일정은 21년 3월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 역시 추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